이번에 그 월말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건 제가 쉽게 낼게요. 어렵게요? 아니에요. 또 좀 마지막에 또 너무 이 자신감이 저하되는 것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오늘 점수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아, 좋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우리가 요 사회에 걸쳐서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60점 넘을 수 있어요. 고무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그 아무튼 그죠? 67번입니다. 또 최근에 또 올해 또 출제 경향인데 약관에 대해서 또 시험을 또 많이 내더라고요. 약관은 우리가 잘 내는 부분이 아닌데 빠짐없이 대부분의 시험에서 약관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일단 옳은 걸 찾는데 약관이란 게 뭐죠?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혼자서 작성하는 것만 약관인 거예요. 따라서 1번.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은 약관이 아니에요. 그죠? 약관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뭐죠? 약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교섭에 이루어서 작성했다면 그건 그냥 뭐예요? 계약의 내용인 것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약관일 수는 없으므로 교섭에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2번.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무효면 해당 규정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번 약관 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X가 됩니다. 3번 약관은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3번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미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의 별도의 성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X가 됩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규정도 뭐죠? 교섭에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추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질문들이 좀 생소하죠. 그죠? 그래도 답은 4번을 맞춰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4번 질문은 약관의 내용이 아니라 대리인의 개념이죠. 자, 의사를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대리인입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입니다. 법률행위라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누구만을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본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제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명시 설명도 누구한테만 해주면 돼요? 대리인에게만 해주면 된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네. 네. 아니요.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약관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68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 문제는요. 일부러 드렸어요. 제가 문제집 풀면서 요 문제는 별표하시고 꼭 이해해 두세요. 꼭 곱씹으세요. 라고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했습니다. 결국은 후발적 불능에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 뭐냐면 매도인이 을이죠. 매수인이 누굽니까? 갑이고. 그러면 매도인이 을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을이라는 얘기고 매수인이 갑이라는 얘기는 뭐죠? 채권자가 뭐죠? 갑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뭐 하면 안 돼요? 뒤바꾸면 안 돼요?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저에 대한 완벽한 배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뭐 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무조건 출제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도인이 갑이잖아요. 그죠. 매수인이. 근데 이거는 일부러 뭐죠? 바꾼 거죠.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시라고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말은 뭐였어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뭐 하는 거죠? 돌려받는 거니까. 1번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이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 갑이. 그 말은 뭐죠?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따라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요 문제 진짜로 중요하니까 꼭 곱씹으셔야 됩니다. 그죠? 69번입니다. 동시 이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의무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죠. 기억. 매매계약이 맺은 후에 매수인이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명백히 이행이 곤란한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거죠. 매도인 게 아니래요. 그럼 뭐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므로 니은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다. 오, 맞는 지무가 되는 거죠. 기억되면 맞죠? 그죠? 디귿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행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다. X예요. 이 지문이 X인 이유는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양변권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의무가 뭐죠? 동시행 관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당연히 뭐죠? 동시이행관계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약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또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 별도의 약정을 했고 두 가지 계약을 한 것이고요. 두 가지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뭐일 수는 없어요. 동시행 관계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손해배상하기로 뭘 했어요? 약정을 했다면 두 개의 계약인 것이니까 두 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는 뭘 수는 없어요? 동시이행 관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번호는 뭐죠? X가 되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뭐 69번 같은 문제는 틀려도 하나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6번. 채무자와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건 많이 했죠. 그죠?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하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채권 증서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차용증이라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1번은 뭐죠? X죠. 미음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물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은 뭐죠? 동시행 관계인데 이전 등기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 등기해줘야 돼. 만약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뭐죠?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이다. 오, 맞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비읍번인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인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인도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죠? 사랑살래 한다. 그죠? 일률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 질문대로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는 것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생소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는 다 뭐죠?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0번입니다. 이런 갑소유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위 매매계약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전형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전에 빌려준 돈이 있고요.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인 을이 병에게 직접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번 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뭐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합의 해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1번은 채무 불이행을 유일한 해제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가능하고요.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고요.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갑병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나요? 자, 갑과 을 간의 요 대형인은 대가 관계고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말씀 드렸죠?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나중에 무효임을 알게 됐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취소가 되더라도 지급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는 아닙니까? 제3자는 아니다.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 받지 못하죠. 5번 만약 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겠죠.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위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이건 또 어떻게 정리했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만약에 이 매매가 취소 해제 무효라면 원상회복은 갑과 을 지들끼리 할 문제지 병이 뭐죠? 원상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같은 질문도 참 잘 나요. 왜냐하면 병이 돈을 받았으면 돈을 줬으면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가면 뭐죠? 틀리는 거죠. 돈을 줬다 하더라도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은 누가 합니까? 갑과 을이 할 문제고 병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아, 2번인가요? 아, 3번, 4번이 되는 거죠, 4번. 7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볼까요? 5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됐어요. 자, 해제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해제하는 순간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무효는 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그 소를 취하했더라도 해제 효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하면 매도는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X입니다. 해제가 되면 계약은 이미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소송이 뭐가 됐더라도요, 취하가 됐더라도 그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잘 냅니다. 이 질문도. 나머지 질문들입니다. 1번.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여기서 과실로 반환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뭐죠? 자초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해제권은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싹을 싹 다 뭐예요?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특약으로 뭐죠?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계약에서 위약 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해서 어떤 약정을 했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제권을 미리 보류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면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여전히 채무불이행을 유리한 법정 해제는 뭐죠?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한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7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3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까지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특약이 필요하므로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계약금은 좀 자세하게 기억하는 건 뭐예요? 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은 반드시 갖고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계약금을 주면서 해제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하면 그 계약금은 무슨 성질만 갖는 계약금이 돼요?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계약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꼭 기억하라는 의미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3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3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이 을에게 106천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요 약정한 3천만 원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우리 갑에게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라면 을은 2천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얼마를 손해봐야 돼요? 3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니까 을인 갑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을도 2천만 원만 받은 상태라면 4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요? 4천만 원 돌려줘봤자 얼마밖에 손해를 안 봐요? 2천만 원밖에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비로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5번입니다.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다. 실제 받은 4천만 원만 돌려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요. 작년에 또 처음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나오는지는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금액을 드리는 거는 요 5번 질문을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게 한 거니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7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미 도래가 됐다면 채권 양도할 당시 자력을 담보하는 거고요. 2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입니다. 이거 좀 추가할 문제인데 우리가 경매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고 매도인이 알면서 아기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경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뭘 부담하냐면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입에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이 그 물건을 경납받은 경우 을은 그 물건이 흠결이 있음을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라 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 뭐죠? 담보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 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이죠. 3번 매매 계약이 됐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인데 이것도 추가할 건데요. 전부 타인의 권리고요. 매도인이 선이에요. 선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악의 매수인에게는 굳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매도인이요, 땅을 팔았어요. 자기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남 땅이었어요. 이렇게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매도인은 선이라면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뭐인 경우에는요?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한번 읽어보면, 4번 매도인 갑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도인이 뭐죠? 선이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의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칙적 측면에서 맞는 질문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매수인이 뭐인 경우에는요?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5번 감유 목적이 된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그 감유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감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조금 문제가 까다롭네요. 그죠? 74번. 옳은 겁니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죠? 지출한 때, 임차인은. 유입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에.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그죠? 74번은. 73번은 2번입니다. 73번, 2번. 74번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뭐 되면 안 돼요? 부합되면 안 되죠. 따라서 2번처럼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는 부합됐다는 얘기고,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2번은 뭐죠? X죠.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5번 유익비나 필요비는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뭐죠?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X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75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까지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의 일지를 받아 거주하겠다. 이것도요,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드린 이유는 뭐죠? 진짜로 꼭 이해하자, 그죠? 그죠? 꼭 이해하자. 그러면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갑이 뭘 갖게 됐습니까?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인도받았고 전입신고를 했고 뭐까지요? 확정일자까지 갖췄죠. 계속 보시면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 앞으로 뭐가 설정됐습니까? 저당권이.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과 정의 권리는 소멸하고 주택임차권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주택임차권 소멸되고요. 배당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을이 1순위, 갑이 뭐죠?
2순위, 정의 뭐죠? 3순위다.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다. 우리 많이 했죠, 그죠? 수태고 우리가 할 때는 좀 어렵게 하려고 얘가 얘보다 늦게 뭐죠? 확정 일자를 갖췄다. 그것까지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죠.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왜요? 무조건 소멸 내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어떻게 늦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소멸 되니까 맞는 것은 뭐죠? 4번인 거죠. 동의하시죠? 이거 틀리시면 이거 완전 저에 대한 뭐 배신인 거 배신.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진짜 저에 대한 완벽한 뭐죠? 도발인 거죠. 틀렸더라도 저한테 틀린 척 하시면 안 돼요. 폭행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1번 의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X. 의뢰 갑의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X. 그죠? 갑의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3번 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X. 일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는다. 5번 정의 갑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을갑 정이다.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돼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와 맨날 이렇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의 X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의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X.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2번 갑이 청산기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오. 이것도 작년도 문제. 이게 맞아요? 가등기담보법은요. 강행규정이잖아요. 뭐라고요? 가등기담보법은 뭐라고요? 강행규정이잖아요.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면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본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참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참 잘 틀려. 왜 잘 틀리는 거예요? 기본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법은 뭐예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하면 당연히 뭐죠? 무효니까 2번이 뭐죠? 맞는 점이죠. 3번 우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인 병은 청산기간 내에 뭘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간 내에 채권 양도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언제요? 청산기간 내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왜 분위기가 싸요? 아이 참... 도대체 공부하실 때 뭐 공부하시는 거야? 제가 민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해 주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예요?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두 달 기다렸다. 이게 뭐예요? 청산 기간이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뭐예요? 지급하고
본 등기라면 모든 절차가 다 어떻게 해요? 끝난다. 그죠? 그래서 먼저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 등기에 대한 이걸 먼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왜 X냐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간 본 등기를 했다고요? 본 등기를 언제 해야 돼요? 청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할 수 있어요? 본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전에 본 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뭐죠? 무효인거죠. 그 답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런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하고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했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죠. 자, 문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누가 나와 있어요? 병이 나와 있잖아요. 병이 통지를 받으면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지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끝났잖아요. X잖아요. 언제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해요? 저당권으로 취급하고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이 뭐죠? 2번이에요.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거든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문제 되게 쉬웠대죠. 이거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상 쓰고 저를 째려볼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77번입니다.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소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7억 원에 임차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저에 대한 도전인 거 아시죠? 제가 미리 정리했어요. 그죠? 환산보증금이 6억 1천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요? 7억이니까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이.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는 게 있다. 뭐를 인정해 줘요?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는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작년도 문제예요. 이게 또 뭐라고요? 작년도 문제. 답은 뭐죠? 5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78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전유 부분만.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합니까? 쫓아옵니다. 따라서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죠. 1번은 5죠. 왜요? 아파트 계단을 20년 동안 천막 치고 산다 그래서 계단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할 수는 없고요. 웃으시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연체관리비준 뭐만 승계됩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만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된다는 측면이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뭐만 승계되죠? 원금만 승계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원칙적으로 뭐에 따라서요?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뭐죠? 소멸하고요. 물론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뭐가 인정이 됩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가등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하겠죠? 5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나머지 둘까요?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2번 청산기간 내에는 함부로 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청산기간 내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 귀속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본등기할 수 없고요. 본등기 안 했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채권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과실은 계속 채무자가 갖겠죠. 5번 경매가 됐을 때 담보 가등기는 뭐로 취급하죠? 저당권을 취급함으로 무조건 소멸해야 되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고 5번이 먼저 답인 거죠. 80번입니다. 명의신탁은요 무효입니다. 근데 명의신탁을 누구하고 했어요? 여친하고 했어요. 물론 뭐죠? 무효겠죠. 다만 여친과 뭐하면요? 혼인하게 되면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1번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혼인하게 되면 뭐죠? 유효가 되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뭐였죠? 둘이 이혼하더라도 둘이 사별하더라도 유효가 계속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출제하는데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많아요. 자, 여친과의 명의신탁은 뭐죠? 무효인데 혼인하게 되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혼하더라도 계속 뭐가 돼요? 유효이지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도 담보라고 하고요. 양도 담보는 명의 신탁이 아니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명의 신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의 신탁은 주로 왜 하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 불법 원급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유효한 명의 신탁이 세 가지가 있죠.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죠. 다시 말하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오. 뭐가요? 예. 에이 그거는 계약 명의신탁이지. 아이 무슨 왜 갑자기 뚱딴지가 쓰려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부부거나 종중이거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약정도 유효하고 떨어져 이제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누가 소유하느냐? 대매적으로는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뭐죠? 수탁자에게 뭐죠? 소유권이 있다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신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다.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까다롭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이 뭐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들이 먹는 문제를 드리고는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난이도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그래서 사회 계속 비슷하다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4, 4, 16, 160 문제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